약간 콘서트 컨셉이 나 때문에 촬영 전날엔 한증막 갔다 오세요. 땀 좀 빼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일로 왔냐면요, 저희가 드디어 저희 지금 한 약 2, 3년 만에 에이핑크의 팬 콘서트, 아니다, 팬 콘서트는 처음이지만 어쨌든 투어긴 하니까 투어는 거의 2, 3년 만에 하는데요. 지금 6월인데요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여긴 마이애미 비치고요. 여기 에임핑크 바로 나왔나? 에임핑크 팬콘서트를 위해 저희 진짜 많이 회의하고 고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멋진 차까지 이렇게 오빠 오빠 차 있어. 아, 제가 또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포스터 촬영 첫 주자인데요. 저 처음으로 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첫 번째는 부담도 되고 막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해가지고 다들 너무 부담되겠어요. 너무 잘 나와가지고 멤버들 어떻게 큰일 났어. 유보미! 유보미! 너무 춥다!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다 함께 판다들과 함께 떠나자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드라이브가 돼가지고 딱 이제 여러분들 태우고 이제 멋진 곳으로 데려갈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포스터 찍는다고 고생해 주시고 있거든요. 끝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있어? 팬더들과 추억 여행을 떠나려고 이렇게 예쁜 핑크카를 뽑았습니다. 또 이번 컨셉은 또 안 해봤던 느낌의 컨셉이라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해 주실 것 같고 기대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완전 콘서트를 하면 좋았을 때지만 팬콘서트여서 아쉬움이 살짝 있지만 그래도 콘서트처럼 재밌게 우리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한 미끌미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머, 너무 예뻐. 오랜만에 이런 촬영을 해가지고 조금 부끄러웠는데 저희 회사분들께서 약간 돌잔치 촬영하는 느낌으로다가 돌사진, 백일사진 느낌으로 앞에서 꺄르르 꺄르르 유도를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부끄럽지만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떻게 잘 나올란지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드라이브 컨셉으로 차를 몰면서 약간 저의 오늘 컨셉 메간 폭스 선생님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네, 그렇게 불가능 메가박스처럼 됐네요. 사실 지금 날이 추워가지고 이 속에서 어떻게 촬영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역시 에이핑크 프로다. 멤버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들어오지만 여기서 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지금 멤버들의 촬영본을 보면서
아, 우리 멤버들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더라도 그 짬밥은 무시하지 못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뽐뽐뽐인가요? 네. 이렇게 컨텐츠를 하나 뽑아 먹으려고. 아, 이거 좀 쓸게요. 저 방금 한 거 좀 같이 쓸게요. 아, 네네. 됐어? 충분해? 네, 여러분 오늘 네, 핑크 드라이브 포스터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타면 큰일 날 것만 같은 누나들이, 언니들이, 동생들이 있겠지만 해치지 않고 저희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친근함을 드리고자 콩순이 머리로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핑크 드라이브 같이 우리 같이 드라이브 많이 해요. 안녕. 되게 추워요. 보는 그 재미가 쏠쏠하다 그러던데 그분이 저군요. 네, 열심히 걸어가고 있으면 접니다. 근데 운전할 줄 아시잖아요. 우리 에이핑크의 최초 면허 소지자잖아요. 근데 내비를 잘 못 봐서. 주차도 좀 잘 못하신다고. 예, 아직 섭니다. 드라이빙만 잘하신다고. 온리 고속도로. 온리 하이웨이만. 예. 예. 브리코 사진 올리고 왔고. 브리코 계정이 있나요? 네. 왜 이거 안 하셨어요? 해야 되나요? 네. 그렇군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브리코가 운영하는 거라서 동네 친구들. 자, 멤버들 서실게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 들어가세요.
드라이브 첫 번째 VCR이 끝이 났습니다. 와. 아직도 멀미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드라이브를 열심히 했더니. 네. 오랜만에 또 팬 콘서트를 하는 기분이 이제야 좀 드는 것 같고, 또 항상 이렇게 VCR 찍을 때마다 멤버들이랑 또 되게 즐겁고 귀여운 추억 하나 만들고 가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은데, 오늘도 또 다음에 우리가 남겨진 이 VCR 영상을 보면서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릴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됩니다. 오늘은 끝났습니다. 안녕.